자리에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타시는 것 같은 감독님부터 한 분씩 오늘 만나신 관객분들 만나시는 소감 인사 말씀 여쭙고 호불호가 좀 세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약간 부디 여기 와주신 관객분들한테 좀 맞는 영화였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기성 역할의 강영석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또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지아 역을 맡은 김수록입니다. 와주셔서 응원해 주시고 바라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재밌었다고 이렇게 홍보도 조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한나 역할을 맡은 한예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금요일에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극장까지 찾아와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각자의 삶 속에서 쉴 수 있는 그런 템포를 좀 찾아가는 그런 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병주 역할의 유경수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더운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얘기 많이 나눠요. 예, 고맙습니다. 사실 감독님께서 되게 웹툰 작가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영화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도 되게 만화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의 색이 이 영화에 온전히 묻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감독님과의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감독님이랑 얘기를 많이 나눈 것 같고 감독님의 그런 어떤 분위기와 색들이 잘 녹아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큰 어떤 제 목표 중에 하나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대화를 정말 많이 하면서 지아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로 만들어야 될지 표현돼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실 시나리오 처음 읽었을 때 그 병재랑 영화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병재랑 저는 러브라인으로 읽고 있었어요. 아주 재밌게 러브라인으로 읽고 있는데 갑자기 그 전자에서 변해서 갑자기 장르가 변화되는 거예요. 포인트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도 저는 되게 흥미로웠고 너무 독특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번아웃. 사실 저는 경수 배우님 같은 성격은 아니에요. 저는 되게 일을 할 때 마냥 막 행복하고 마냥 뭐 설레고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고민도 많고 상처도 받고 뭐 그러면서 일을 하고 있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아팠던 기억도 있고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일을 했을 때 행복한 그 희열? 어떤 그 감정 하나를 붙잡고 계속해서 해나가는 편의 성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번아웃이 뭐 안 왔다 왔다 저도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배우로서 살아갈 때 저는 항상 작품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 뭐 어떤 감각들 이런 것들을 항상 표현해내고 표출해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쉬는 기간에 전시를 보고 뭐 영화를 보고 누가 봤을 때는 노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항상 뭔가를 채워놓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여행을 가서 내가 못 봤던 것들을 바라보고 그게
누구에게는 노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다음 작품을 그 다음 작품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하나하나 채워놓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좀 그렇게 해소를 하고 좀 풀어나가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하고 나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하루에 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운동을 해요. 그냥 헬스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그냥 살고 있고 액션 이번에 그 저희 첫 촬영, 저희 영화의 첫 촬영이 제 전남친이랑 이 복싱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것도 3번 배우고 찍었어요. 근데 이제 연습을 병재랑 하는데 그 액션 스쿨에서 제가 병재 코를 진짜로 때린 거예요. 근데 제가 사람을 태어나서 처음 쳐본 거죠. 그래서 정말로 제가 막 사시나무 떠야 돼. 저 누구를 어떻게 그 빡 소리가 아직도 그 타격감을 잊지를 못해요. 저도 잊지를 못해요. 아, 저 진짜 너무 제가 막 진짜 아 못하겠다고 이제 뭐 누구 이렇게 연습을 못하겠다고 막 할 정도로 정말 많이 놀란 에피소드가 있었고 그리고 힘들었던 점은 저희가 되게 촬영이 회차가 그러니까 한 달 반 동안 이 영화를 찍었는데 32회차 정도 찍었거든요. 근데 32회차에 제가 안 나오는 신이 없어요. 한 신도 안 빠지고 다 나와서 이제 조금 그런 빨리 찍어야 되고 막 이런 조금 더 잘해보고 싶고 뭔가 한 번 더 가고 싶고 약간 이런 욕심들이 있는데 약간 그런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 저의 연기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제 스스로한테 아쉽지 않았나 좀 속상하지 않았나 싶지만 저희가 너무 그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거의 4,50일밖에 안 되는데 32회차를 정말 많이 지방에서 촬영하면서 지냈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재밌고 저희가 다 너무 친해져서 또 감독님께서 저희를 친구처럼 좀 대해주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저희 정말로 그냥 다섯이서 다 친구같이 정말 그냥 얘기도 많이 나누고 술도 많이 마시고 막 다음날 촬영은 또 어떻게 할지 고민도 많이 하면서 정말 재밌게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분 시간도 이렇게 채워주시고 빛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아, 네. 모두가 대박 나길. 예. 저도 이런 걸 많이 안 해봐서 너무 떨렸는데요. 25일은 더 잘할 수 있겠죠. 아까 말했듯이 다들 적게 일하고 많이 보세요. 이렇게 아까 전 관에도 오신 분이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마음 너무 감사히 받고 잊지 않고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지아가 여행을 떠나서 새로운 자신의 모습들을 마주했듯이 여러분들도 언젠가 여행을 떠나셔서 자신이 모르는 자신들을 좀 찾아가는 그런 시간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고 기뻤고요.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사느라 좀 자신을 다 못 돌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나와의 시간을 좀 많이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밥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항상 이렇게 뭔가 작업물을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관객 여러분들을 만날 때 항상 좀 설레고 걱정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또 극장에서 관객 여러분들을 만날 때는 항상 되게 기분이 좋고 좋은 기운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오늘 저도 뜻깊은 시간이었고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그럼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인사하고 끝낼까요? 네. 사진 찍어요? 사진? 아 이렇게 관객분들이랑 찍을까요? 인사 먼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제가 할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기록하는 의미에서 배우분들이 여기 객석 앞으로 가셔가지고 공식적으로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